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찾아온 게임 시간. 오예. 오늘의 게임은요, 맞춤법 게임. 맞춤법 게임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비슷한 단어들이 나열되면 그 중에 맞춤법이 맞는 단어 쪽에 가서 서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 쉽군요. 과연 그럴까요? 저기 근데 맞춤법 퀴즈는 왜 하는 거죠? 한국에 사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한국말을 제대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깊은 뜻이. Yes! 여러분도 함께하는 맞춤법 게임. 오늘의 맞춤법은 새로 나온 신비 아파트 맞춤법 귀신 스티커북에 나온 단어들을 갖고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맞춤법 귀신 스티커북을 구입하는 친구들은 우와! 신비 아파트 노트도 받을 수 있대요. 와우. 오늘의 출전 선수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가면기, 녹수기, 차감, 타란기, 배기기, 포자기, 할아버지, 오피키언. 왠지 오피키언은 똑똑할 것 같아. 기계잖아요. 그것도 예언의 기계. 난 오피키언만 따라다녀야지. 워메, 지파카브라, 웬디카브라, 슬렌더맨, 망부각시, 현욱기, 동상기, 팔척기, 정상타랑기, 사토룡, 토이마스터, 시공기, 야적이, 벨페고르, 사른기. 아, 정말 많네. 아, 왜 내 목이 아프지? 그리고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요. 게임 진행을 도와주실, 우와, 나랑나가 직접 만든 오징어 게임 핑크맨. 야호! 첫 번째 문제. 겁쟁이 대 겁쟁이. 겁쟁이 대 겁쟁이? 겁쟁이는 이쪽에 서주시고요, 겁쟁이는 이쪽에 서주세요. 뭐지? 몰라 몰라, 일단 서봐. 모르겠어. 오피키언 저쪽에 있다. 나 일로 가야지. 야, 넌 자존심도 없냐?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난 눈이 나빠서 그냥 여기 있을래.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겁쟁이. 야호, 오피키언 따라섰다. 모두 달라. 어머, 귀신들이 대거 탈락한 가운데. 자, 다시 서주세요. 오피키언한테 꼭 붙어있어 이제. 문제. 내 거야 내 거 할 때 그거 같은데. 내 거가 맞지. 이건 내 거야 내 거. 우승은 내 거라고. 나도 그럼 우승 내 거. 나도 내 거. 오피키언 같이 가. 내 거가 맞을 것 같아. 내 거. 내 거지. 내 거는 정답. 잠깐만요, 자리 바꿀래요. 좋다. 정답 공개. 내 거. 내 거? 달라. 이야, 오피키언. 우와, 진짜 오피키언만 따라다닐까봐. 오, 그 정도야? 오. 다음 문제. 떡볶이는 이쪽. 떡볶이는 이쪽. 아이, 말할 때는 떡볶이, 근데 글자로 쓸 때는 헷갈린단 말이야. 이쪽 글자인가봐, 이쪽 글자인가봐. 나도 이쪽. 떡볶이가 맞으면 내가 바로 우승이잖아. 정답 공개. 떡볶이. 아, 나 탈락이네. 야호! 와, 근데 한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요. 예스! 다음 문제. 며칠 대 며칠? 오피키언 바로 일로 움직인다. 나도. 내가 알기론 몇 일이 맞는 것 같은데. 발칙기, 후회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아니, 네가 후회하게 될 것 같아. 정답 공개. 며칠 탈락. 아!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게, 몇 명 안 남았네. 문제. 베개. 와, 진짜 어렵다. 이건 나도 헷갈리는데? 오피키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야, 오피키언 이제 모르나 봐. 야, 진짜 어려운가 보다 이거. 신뢰가 안 가. 헐. 나는 그럼 이쪽. 정답. 베개. 탈락. 야, 똑똑한 기계도 탈락했어. 우와, 말도 안 돼. 대박이다. 진짜 어려워. 문제. 숨
박꼭질 숨박꼭질 어 나랑 나 숨박꼭질 송 그거 어떻게 썼었더라? 아 헷갈려 어 나 이쪽 나 이쪽 어 나도 그럼 집합하브레 이쪽 어 불안해 어떡하지? 정답 나 이쪽 공개 어 제발 나 숨 박꼭질 아 이시광기 마지막에 가서 주파카브라를 안 따라간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결승전 과연 한 번에 끝날까요? 찌개 와 되게 헷갈린다 이거는 찌개가 맞는 것 같아 둘 다 발음은 찌개야 어쨌든 나도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어메 한 군데 섰네 만약에 두 분 다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오 오케이 정답 공개 찌개 합격 우와 다시 한번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창피하다 아 뭐지? 나도 몰라 나는 일단 일로 가보겠어 탈락하고 싶지 않은데 제발 정답 공개 창피 녹숙이 우승 감사합니다 저 근데 우승 상품은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어머 뭐지 맞춤법 귀신상 와우. 녹숙이 위 귀신은 우리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맞춤법 대결에서 승리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크게 칭찬한다 우와 언제 내 얼굴까지 끝이에요? 그렇다 그래도 좋네요 너무 좋아 상장 되게 멋있다 이렇게 오늘의 맞춤법 게임 녹숙이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며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 준비해서 재밌는 상황도 보여드릴게요 나도 다시 출연한다 예 오늘 상황극은 새로 나온 신비 아파트 맞춤법 귀신 스티커북을 보고 이렇게 겁쟁이 대 겁쟁이 어떤 맞춤법이 맞는지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아 겁쟁이가 맞군요 이렇게 글씨 연습도 할 수 있고 우와 설명까지 되어 있어 와우. 다양한 게임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우와 이건 뭐야? 위험한 초대장? 감히 나 팔척기를 잡으려 하다니 흥 이거 혹시 아 여기에 있구나 챗 요 부분에 맞는 글자를 대입을 해서 초대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어림없지 요거는 대결을 원한다면 별표와 플래시 오늘 밤 별빛 초등학교로 와라 물론 승리는 모자랑 요거 마크 내 것이 될 테지만 말이야 와 이거 암호 초대장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게임도 하면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아까 녹숙이에게 줬던 상장 녹숙이 상장도 사실은 이렇게 페이지에 있었고요 이렇게 처음 보는 게임들이 많네요 우와 낱말 게임도 있어 미로찾기에 우와 주로 시작하는 단어 주먹 주사기 주머니 그리고 주비 이렇게 재미있게 맞춤법 공부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양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맞춤법 귀신 스티커북 여러분도 이 책 놀 때는 나랑 나 방송 보면서 함께 놀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나랑 나랑 나랑